궁둥성식길 11코스 여행코스 소개. 이번 코스는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의 문화유산과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걷기 여행이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서울에 있는 것이 8기인데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곳이 선릉과 정릉이다. 지하철역 2호선과 9호선에서 내려서 선릉과 정릉, 매표소에서 만나는 것으로 여행이 시작된다. 선릉과 정릉을 탐방한 이후에는 왕릉에 모셔진 왕과 왕비의 명복을 기원하는 봉은사로 이동한다. 봉은사를 탐방한 이후에는 잠실 새마을 시장에서 전통시장을 탐방하고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친 후에 산책을 하며 석촌호수에 당도한다. 석촌호수의 물과 나무 등의 풍광을 만끽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삼전도비를 방문하여 역사의 치욕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본다.